달달한 그림 레슨 속쌤입니다. 다같이 TV 컨텐츠가 너무 재밌어서 매일매일 보고 싶으시다구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켜주세요. 지난 시간에는 1.2지도 안에서 육면체들을 그려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걸 응용해서 제 방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그려주는 거죠? 너님이요. 아, 네, 그러면 오늘은 나만의 방 그리기 1탄 침대 그리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let's go. 스테들러 2B 연필을 준비하고 파지 왼쪽 위에 소실점을 찍습니다. 직선을 길게 쭉쭉 그어주세요. 침대 모양이 기본 틀을 그려줄 건데요. 연필선이 아직은 연해서 잘 안 보이시죠? 나중에 세부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기본 위치나 크기를 잡을 때는 연한 선으로 보일 듯 말 듯 선을 그는 게 좋습니다. 왼쪽 소실점 위치에 검지손가락으로 찍고 있는 게 보이시죠? 저렇게 손가락으로 소실점 위치를 잡아주면 투시를 볼 때 좀 더 정확한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손가락이 있는 위치니까요. 아직은 어떤 침대가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제 머릿속에는 이미 침대가 완성되어 있으니까 거침없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연한 선 먼저 그어주고 연필도 데워서 방향을 잡아주고 그 선을 조금씩 정리해가면서 침대의 기본 모양을 갖춰갑니다. 이제 침대의 기본 틀이 대강 갖춰졌으니까 세부적으로 드로잉하면서 진하게 정리하면서 그려보겠습니다. 이걸 침대 헤드라고 하죠. 침대 헤드에서부터 틀을 따라 쭉 내려오면 아, 이 아래쪽 이 부분은 명칭이 뭔지 잘 모르겠네요. 아마 침대 헤드 반대쪽에 있으니까 침대 발바닥 또는 침대 뒤통수 정도로 말할 수 있겠네요. 침대 뒤통수도 정리를 해서 그려주고 옆쪽에 수납 공간을 만들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수납이 가능한 침대를 좋아하는데요. 옆에 서랍을 빼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확대해서 보자고요. 서랍 모양이 어느 정도 잡혔다 싶으면 진한 선으로 다듬어주고 여기서 지우게 됩니다. 필요없는 선들은 지워줍니다. 그림은 섬세함도 필요하니까 작은 부분들도 꼼꼼하게 그려줍시다. 옆에 레일도 그려주고 서랍을 잡을 수 있도록 손잡이도 그려주고 위로 올라가면서 서랍을 두 개 더 넣을게요. 수납 공간이 넉넉하고 수납 공간이 많으면 물건을 정리할 때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서랍 있는 침대를 좋아합니다. 자, 큰 서랍도 그려줄 거예요. 큰 서랍 안에는 셔츠나 바지 같은 큰 옷들을 보관하고 작은 서랍에는 속옷이나 양말 같은 부피가 작은 옷들을 보관하면 완성맞춤이겠네요. 원래 이렇게 가쁘게 본 그릴 때 두시 틀려서 잘못 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소실점이 어디에 있죠? 이 위에 이어 있습니다. 소실점이 어느 쪽에 있는지 잘 보고 입체감이 느껴지도록 그려야겠죠. 큰 서랍도 합판 두께나 손잡이 등 세부적인 형태를 꼼꼼하게 정리해서 깔끔하게 그려줍니다. 큰 서랍 안에 셔츠 하나를 그려놓고 니트는 살짝 보이게 그려넣을게요. 그리고 서랍을 다 열어놓으면 침대 모양이 안 예뻐 보일 것 같으니까
나머지 서랍 두 개는 그냥 닫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이게 귀찮아서가 아니거든요. 알죠? 제 마음 알죠? 알아주길 바래요. 침대 위가 좀 허전해 보이네요. 이불을 3분의 2 위치에 걸쳐놓고 부드러운 천을 보이게 주름을 주름주름 그려넣겠어요. 그리고 베개를 요 위치, 내 머리가 닿을 수 있는 위치에 그려넣겠습니다. 베개는 푹신푹신한 게 좋겠죠? 침대 헤드도 그렇고 매트리스 부분도 그렇고 베개 등등등 라인 정리를 슉슉슉 해줘야 됩니다. 그래도 살짝 부족한 느낌인데 요 애매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침대 위에 책 한 권을 올려보겠습니다. 침대에 왜 책이 있냐고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자기 전에 꼭 독서를 해야 된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제 거의 다 완성됐어요. 마무리하면서 퀴즈 하나 내볼까요? 제가 침대를 다 그리는 동안 지우개를 몇 번 사용했을까요? 기억 못하시겠다면 뒤로 돌려서 다시 확인해 보시고 정답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상품 없냐고요? 그냥 이거는 제가 지우개 별로 안 쓰고도 잘 그리는 거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죄송하지만 상품은 없습니다. 그래도 댓글은 달아주실 거죠? 나만의 방 그리기 1탄 침대 그리기 참 쉽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갖고 싶은 나만의 방을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발그레 5강에서는 나만의 방 그리기 2탄 책상과 의자 그리기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